안녕하세요. 니팅엔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릴 가방은요. 빅 사이즈의 호보백입니다. 이게 원통형 가방이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좀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활용도도 좋고, 그 다음에 초보분들도 쉽게 뜰수 있게 제가 아주 심플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짧은 뜨기만으로 전부 다 뜨실 수 있는 거고, 이제 바닥은 이렇게 원형 스타일입니다. 원형 스타일로 원을 크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그냥 서클로 쭉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특징을 이 스트랩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서 점점 이제 좁아져서 어깨 부분 스트랩 이렇게까지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가방 모양을 좀 잡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요 사이즈는 자기가 각자 원하는 대로 좀 넓게 하고 싶으신 분은 넓게 하셔도 되고, 조금 뭐요 정도로 좁게 하시고 싶으신 분은 좀 작게 뜨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이즈가 지금 가로가 한 25cm, 세로가 한 30cm 정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깨끗한 스타일의 아이보리 색상이고, 요거는 지금 제가 영상용으로 요 색깔로 택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가을에는 요런 색이 더 나을 것도 같기는 한데, 이제 하얀색이 좀 부담스러운 분은 요런 색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는 똑같이 떴고, 그 다음에 틀린 거는 요쪽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이 가방을 조금 더 넓게 잡았어요. 그래서 넓게 잡으면 요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좁아지고, 숄더 부분 가서는 이렇게 좁아지고. 그래서 원하시는 스타일로 그냥 여기 코를 자유자재로 잡으시면 되고, 요 사이즈도 조금 더 작게 뜨고 싶으신 분은 작게 뜨셔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방을 이렇게 한게 너무 심플하다 생각되시는 분은 여기에 뭐 폼폼이나 또 브러치 내지는 패치 이런 거 장식해서 좀 가방을 자기가 예쁘게 이제 커스터마이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예쁘게 꾸며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요거는 샘플로 조그맣게 우리 애기들 사이즈로 떠본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 좋아하게 이제 과일 같은 거 지금 남은 실로 무슨 여러 가지 수박, 오렌지, 키위, 레몬, 뭐 복숭아, 딸기, 체리 요런 거 잎채로 떠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달아줬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달아도 되고, 아니면 군데군데 이렇게 장식해줘도 되고, 좀 작은 사이즈로 뜨면은 또 귀여운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요것도 작은 사이즈예요. 근데 이제 성인용은 크게 뜨셔야지 이제 활용도도 높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지금 가방 만들어 봤고, 요거 가방 소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재료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실 소개 드려 볼게요. 실은 그랑데실입니다. 그랑데실이 이게 지금 코튼사예요. 그래서 두께가 살짝 있는 스타일인데, 양이 좀꽤 많아요. 근데 요거 빅 사이즈 가방인데, 요거 두벌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걸로 준비하시면 되고, 영상은 제가 요 색깔로 지금 뜨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염색하지 않은 아이보리 계통 색깔. 그 다음에 요거는 살짝 오렌지. 예, 제가 가방은 요두 가지 색깔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제 요 색이나 요 색도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실 소개 드리면서 같이 놔봤습니다. 이제 패키지에는 요것도 같이 포함될 거라서 한번 이제 색깔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요게 한 가방당 두 볼씩 소요가 될 거라는 거. 바늘은 7호 코바늘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7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바늘 바꾸는 거 없고요. 이제 원통으로 크게 사이즈 한 26cm 정도 이제 원을 크게 뜬 다음에, 그 다음에 그원 사이즈대로 그대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7호 바늘로 끝까지 뜨시면 되고, 그 외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스티치 마커, 줄자, 그 다음에 돗바늘, 또 가위, 요 정도
이제 가지고 계시면은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번 가방은 이제 초보분들을 위한 가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심플하고 별 장식 없이 깨끗하게 쉽게 아주 간단하게 뜬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늘은 7호 바늘이고요. 실은 한 줄로 이제 매직링부터 잡아 볼게요. 매직링을 이렇게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해요. 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꺼내 옵니다. 꺼내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요 원 안에 요 지금 꼬리실하고 같이 여섯 코를 짧은 뜨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섯, 이렇게 해줬죠? 그래서 여섯 개 해주시고, 이제 요 꼬리실을 살짝 당기시면 이렇게 오므라들지요.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요 시작한 코에, 코부터 이제 원형으로 바닥판 이제 떠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 원형 안에 여섯 코가 들어갔으면은, 6의 배수로 계속 코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처음 코 지금 6개, 그 다음 코 12, 18, 24 이런 식으로 6코씩 늘어나고 원형의 모양도 점점 육각형 모양처럼 그렇게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분할로 저는 원형 육각형을 갖다가 이제 12각형으로 반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늘려주게 되면은 원형에 좀 가깝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코부터 여기에다가 넣고 빼뜨기 안 하고 바로 뜰게요. 돌려뜨기로 짧은 뜨기를 첫 코에 두 개 넣어요. 이제 첫 줄은 더블로 각 코마다 두 개씩 더블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둘려서 라운드로 뜨기 시작하면은 첫 코가 어디 있는지 항상 표시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두 코 넣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코에도 두 개. 한 코에 두 개씩 여섯 개 넣으면 12코가 되겠죠. 자, 이제 12코 다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단입니다. 6코, 12코, 이제 18코로 늘어날 차례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블로 들어간 게 하나 더블, 하나 더블 이런 식으로 이제 코스를 늘려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코에는 더블부터 먼저 할게요. 더블 먼저 하고 이제 처음 시작한 거에다가 다시 마킹 하시고 그 다음 거에는 하나. 자, 더블 하나 돌아갔죠. 그 다음에 또 더블. 원형뜨기는 뭐 초보분들도 많이 아시고 계시는 거니까 이거 모자 뜨는 것도 그렇고 뭐 원형 여러 가지 쓰임새가 많죠. 그래서 둘 하나 둘 하나 제일 기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제 다 돌아왔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단까지 완성이 된 거예요. 네 번째 단은 둘, 둘. 그러니까는 처음에 우리 둘 하고 하나 뜬 거가 요 하나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한 단에 하나씩. 그래서 더블 둘, 더블 둘, 더블 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코에 더블 넣고 다시
마킹 표시하시고 이제 하나 한 코에 하나씩 두 개를 넣어주세요. 그럼 더블 하나 둘 들어갔죠? 그 다음에 다시 더블 하나 둘 더블 하나 둘 더블 넣고 그 다음에 한 개 두 개 더블 하나 둘 더블 하나 둘 자, 이렇게만 돼도 살짝 지금 육각형처럼 모양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분할로 들어가는 거는 더블 4개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번 단도 더블 그대로 해주시고 요번에는 이제 전 단에 우리 더블 2개 있죠? 그 더블 3개 더블 해주고 하나 둘 셋 다시 더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끝까지 해줄게요. 자, 다 돌아왔어. 이제 더블 4개를 할 차례예요. 근데 이제 더블 4개를 할 차례부터는 이제 분할로 이거 지금 육각형인데 이거를 육각형을 이제 배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12각형처럼 만들어주면은 그래도 원이 좀 완만하게 이렇게 커지게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 더블하고 이제 4개 할 차례잖아요. 그래서 이 짝수 단에 4개, 6개, 8개, 10개 이렇게 늘어나는 단에만 그 4개를 갖다가 둘둘 그러니까 반으로 가르는 거예요. 반으로 가르게 되면은 지금 4개의 반이니까는 둘이죠. 그러면은 요 두 개만 먼저 뜨는 거예요. 하나, 둘. 처음 시작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매번, 요, 처음 시작, 요 부분만. 그래서 두 개, 네 개를 떠야지, 더블 네 개를 떠야 되는 거를, 그거를 갖다가 이제 쪼개가지고, 네 개를 쪼개니까 두 개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더블을 해줘요. 자. 이러면은 반쪽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이제 원래 순서대로 네 개를 떠요. 둘, 셋, 넷 해놓고 더블. 다시 네 개. 네 개 더블, 네 개 더블, 네 개 더블 해주는데 처음 시작하는 것만 이제 네 개의 반을 먼저 떠준 거예요. 두 개씩 나눠서. 그래서 두 개 해주고 네 개 해줬죠? 그러면은 더블. 끝까지 이렇게 가볼게요. 자, 마지막에는 더블 해주고 이제 네 개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처음 시작에 두 개를 해줬으니까 여기서 맞아 두 개를 채워주면은 더블 네 개가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원형이 예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짝수 늘리기 말고 이제 홀수 늘리기에는 그대로 다시 원래 하던 것처럼 더블 다시 해줘요. 더블 해주고 초코에는 요거 끼워주시고 이제 네 개 늘렸으니까 다섯 개 늘려야 되겠죠. 더블 다섯 개를 그대로 해줘요. 홀수 늘리기에서는
그대로 그냥 해주고 짝수 늘리기에서만 반쪽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주고 더블. 자, 어렵지 않으시죠? 이해가 가시죠? 자, 두 개, 다섯 개, 두 개, 다섯 개, 두 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더블 다섯, 더블 다섯 요까지 해서 그 다음 거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두 개, 다섯 개까지 했어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두 개, 여섯 개를 할 차례인데 이제 여섯 개가 짝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6의 반, 세 개만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 개, 둘, 세 개, 6의 반 이제 늘리려고 하는 숫자의 반 세 개를 먼저 떠주시고 그 다음에 더블. 자,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반 세 개 해주고 더블 세 개 해주면은 이제 여기가 한 세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걸 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따는 이제 세 개하고 더블 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여섯 개 더블, 여섯 개 더블, 여섯 개 더블 이런 식으로 계속 끝까지 가주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 여기 와서 더블 세 개가 남겠죠. 그렇게 되면은 딱 맞게 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홀수에서는 그냥 더블 일곱, 더블 아홉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짝수에서는 이제 여섯 개 다음에는 여덟 개 차례죠. 여덟 개 늘려야 할 때 여덟 개 반 네 개를 먼저 하나, 둘, 셋, 네 개 해주고 더블. 그 다음엔 여덟 개 더블, 여덟 개 더블, 여덟 개 더블.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가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원을 늘려나가기 시작하면은 육각형으로 각이 지든 게 이제 반으로 쪼개서 늘려주니까는 12각형이 되는 셈이에요. 근데 12각형쯤 되면은 원형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각이 안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우리 늘리시냐면요. 20개 하고 더블까지 늘릴게요. 그러니까 20개 늘릴 때는 20개에 10, 반, 10개 더블, 20 더블, 20 더블, 20 더블 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10코가 여기에 오면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원이 꽤 커져요. 이게 지금 큰 가방이기 때문에 20개까지는 늘리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크기를 조절하셔서 이거 너무 커 하시는 분은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쯤 고쯤 왔을 때 스톱하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20개 더블, 20개 더블 그 크기만큼 원을 이제 늘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 올라가는 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22단 20코 하고 더블 20코 더블 이렇게 해가지고 총 둘레가 132코가 나왔습니다. 22코 곱하기 6 해서 자, 요 정도 사이즈에서 저는 이제 몸판을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몸판 요거 올리기 전에 사이즈 한번 체크하면 26cm 정도 이제 지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서 조금 큰 가방이기 때문에 이제 요 정도에서 몸판을 올리려고 하고 만약에 이 사이즈는 이제 자기가 조절하시면 되세요. 좀 작게 뜨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요거보다 한 두 줄 정도 적게 뜨셔도 되고 자 저는 여기에서 이제 올릴 건데요. 올리는 것도 뭐 별다른 방법 없이 쭉 그냥 똑같은 코스를 그대로 뜨시면 되세요. 똑같은 코스를 계속 라운드로 돌리시면서 뜨시면 되는데 자, 몸판 부분에서는 제가 X자 크로스 짧은뜨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요렇게 뜨게 되면은 이제 짧은뜨기는 약간씩 기울게 되죠. 라운드로 뜨실 때. 그래서 이제 살짝 돌아가게 되는데 어차피 원통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짧은뜨기로 뜨셔도 되고 제가 크로스로 뜨려고 하는 거는 크로스로 떠보니까 조금 더 쫀쫀하게 떠져요. 그래서 톡톡한 맛이 있어서 모양도 약간 이제 짧은뜨기하고는 틀리고 그래서 지금 그거 가르쳐 드리면서 저는 그걸로 한번 떠보려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짧은뜨기처럼 넣으시고 이제 우리 보통 이렇게 해서 끌고 오죠. 이렇게 해서 근데 요거를 넣고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끌고 나옵니다. 위에서부터 끌고 나오고 이제 실 꺼내오는 건 똑같아요. 자, 첫 코는
이제 여기가 마지막 코였다는 거 표시를 해 두시고, 이제 요거는 그대로 냅두고 쭉 올리시면 돼요. 라운드로 계속 돌아갈 거예요. 넣고 늘림이나 줄임 없이 다시 한번 넣고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그냥 바로 끌고 와서 짧은뜨기. 자, 이 가방은 조금 이제 숙련자보다는 초보분을 위한 가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이제 천천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되면은 무늬가 약간 크로스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제 떠놓으면은 조금 짧은뜨기보다는 조금 더 쫀쫀하고 톡톡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요렇게 몸판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제 짧은뜨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다시 한번 넣고 바깥에서 끌고 와서 그대로.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완전히는 아닌데, 이제 짧은뜨기보다는 기우는 게 훨씬 덜해요. 그래서 지금 모양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이 이제 조금 덜, 완전히는 아니에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 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X자 크로스로 뜨시면은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어렵진 않죠. 위에서 그냥 넣고, 위에서 끌고 와서 떼고, 위에서 끌고 와서. 이렇게 그냥 코스 느림 없이 조금 지루해요. 저는 조금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총몇 단을 뜨시냐면은, 커다란 호보백 스타일로 뜰 거기 때문에 한 저는 50단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높이로는 28cm에서 30cm 정도, 그 정도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에 맞게 올리시면 되는데, 이게 손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높이 좀 올리려고 합니다. 손잡이 부분도 이제 올리려고 하고, 그래서 약간 군대 배낭? 뭐, 요런 식, 그런 모양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50단 정도 뜨시면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단은 50단 떠서, 이제 그 다음 부분, 스트랩 하는 부분 바로 연결을 할 거예요. 별다른 뭐, 패턴이나 또 무늬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심플하죠? 원형 바닥 뜨고 이제 쭉 라운드로 해가지고 높이만 올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높이 올려가지고 제가 그 다음 거 스트랩 하는 거 바로 연결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X자 크로스로 뜨시고 50단 떠서 올게요. 예, 저는 높이를 다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어려운 거 없이 그냥 뱅글뱅글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올렸는데, 총한 50단 정도를 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저는 한 30cm 되는데, 이 길이는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으시면 몇 단을 더 뜨셔도 되고, 또 짧게 하고 싶으신 분은 또덜 뜨셔도 되고, 그래서 원하는 길이만큼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기획한 게 호보 가방이기 때문에 조금 원통으로 길게 뜨시는 게 이쁠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떴는데, 여기 지금 제가 처음 시작한 요코, 이제 20단까지 해가지고 20코 하고 더블 하는 단까지 해서 이제 마지막 코, 이제 원통 뜨기가 마무리된 코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원통으로 높이가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요거 표시를 해놨고, 여기 끝서부터 이렇게 쭉 줄을 지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지금 요 마지막 코가 여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짝 보시면은 X자 크로스로 이제 짧은뜨기를 한 건데 모양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린 거라서 그냥 짧은뜨기 한 거보다는 돌아가는 게 훨씬 덜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똑바로 올린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간 조금 기울긴 했어요. 근데 이제 요 정도는 원통 가방이기 때문에 그닥 별로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이는 요 정도까지 올릴 거고요. 이제 손잡이 핸들 부분 뜨기 시작할 건데, 핸들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좁혀가면서 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를 표시를 해놔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총이 원통이 132코니까
132호를 맨 처음에 저는 4등분을 할까 했어요. 근데 4등분 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 부분을 조금 더 넓게 해서 이렇게 줄여가는 게 더 모양이 이쁜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40호 이제 맨 마지막 코 여기 한 부분부터 뒤로 이렇게 세서 40코 되는 지점에다가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핸들입니다. 핸들이 점점 좁아지는 그 부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가방 옆에 부분, 핸들과 핸들 사이에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6코 이제 표시를 또 하세요. 26코 되는 지점, 그 다음에 다시 돌려서 이제 26코 되는 지점 말고 그 다음 코서부터 쭉 또 한 40코를 재세요. 그래서 40코 되는 지점에 마킹을 하시고, 그래서 양쪽의 핸들은 40코, 그리고 옆에 사이드 핸들 나머지 부분이 26코예요. 그래서 이제 26코를 반으로 가려면 이제 요만큼이 13코가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만 남기고 요렇게 좁아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기 표시를 저는 요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랩 부분 올라가는 거 할 건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마지막 코잖아요. 그래서 뒤 돌려서 그냥 왔다 갔다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거 그거 설명 드릴게요. 몇 코씩 줄이면 될 건지. 자, 이렇게 돌렸어요. 돌리고 기둥코를 하나 세우시고 기둥코 세우시고 똑같이 또 뜨시는 거예요. 똑같이 첫 코서부터 첫 단은 그냥 다 뜨세요. 40코를. 첫 단은 이렇게 40코를 다 떠요. 첫 단만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X자 크로스로 똑같이 여기 마킹 해놓은 부분까지 뜰게요. 자, 이제 끝까지 왔죠. 자, 그리고 기둥코를 하나 세우세요. 자, 그리고 뒤 돌리셔서 이제 두 번째 단에 이제 코를 줄일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첫 코에 처음하고 끝에를 이제 한 코씩 줄여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줄이고 뒤돌아가서 줄이고 이렇게 안 하고 처음 줄였을 때 그 줄의 끝에도 또 줄이고, 그래서 양쪽에 두 코가 줄어드는 셈이죠. 그래서 지금 첫 코에 넣고 빼고 그 다음 코에 또 넣어요. 또 넣고 빼고, 그래서 세 개 걸렸을 때 한꺼번에 빼요. 요걸 모아뜨기라고 하죠. 그래서 모아뜨기 짧은뜨기를 두 코로 하나로 모았어요. 두 번째 단에.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이 또 뜹니다. 저기 끝에 있는 코까지 또 떠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두 코가 남았어요. 그래서 요거 두 코를 한 코로 또 줄일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넣고 실 가져오고 이제 그 다음 마지막 코에 또 넣고 실 가져와서 세 개 걸렸을 때 한꺼번에 이렇게 빼요. 그러면은
처음 시작한 부분하고 끝에 부분에 이제 한 코씩이 줄어든 셈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줄인 다음에 기둥코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돌려주세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매단 줄이는 게 아니라 지금 양쪽 2단째 두 코를 줄였죠? 그래서 한번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다시 3단째 줄일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3단째 줄이고 다시 왔다 갔다 두번 하고 또 줄이고 결국은 세 단마다 한 번씩 줄이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게 나중에 하다 보면은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걸 갖다가 이제 줄인 거에 표시를 이렇게 하세요. 지금 여기 이제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쪽 한번 가고 저 반대쪽 오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서 줄어드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처음 단에 이제 그냥 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에 한코 양쪽에서 줄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에 3단, 4단은 그냥 뜨고 5단째 또 줄일 거예요. 그래서 요번 단부터는 이제 두 단은 왔다 갔다 하고 세 번째 단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양쪽으로 갔다가 와서 줄이는 데 가서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예, 저는 한번 왔다 갔다 두 단을 더 떴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단에 가서 다시 이제 줄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여기 앞부분하고 여기 끝부분에 이제 두코 모아뜨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세 개가 걸렸을 때한 번에 쭉.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코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줄어들고 나서 여기 표시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쭉 다시 끝까지 뜨십니다.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이렇게 지금 별거 없이 뜰때 제가 뭐 여러분께 수다 좀 떨고 싶고 제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다 생각을 하다가도 처음에 제가 유튜브 시작했을 때뭐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이제 깔끔하게 할 말만 안 해서 좋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말이 항상 귓가에 맴돌아서 무슨 수다를 떨고 싶다가도 아 이거 너무 또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또 내가 괜히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이제 필요한 말만 이제 도움이 되는 말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또 이런저런 얘기 같은 거 들으면서 뜨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또 저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근데 제 나이가 되면은 수다를 좀 떨고 싶죠. 제 얘기도 하고 싶고, 여러분 얘기도 듣고 싶고. 자, 요렇게 해서 맨 끝에 두 코가 또 남았어요. 그래서 두코 남았을 때 다시 넣고 땡겨오고, 또 마지막 코에 넣고 땡겨오고, 그래서 세개 걸렸을 때 한꺼번에 또 빼고. 그러면은 앞하고 뒤에 이제 한 코씩 줄어든 거죠. 줄어들고 나서 다시 뒤돌려서 왔다 갔다 해서 또 여기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여기에서 시작해서 줄이는 거가 되고 그 다음번에 또 여기서 줄이는 거가 되고 한 번씩 이제 교차가 되면서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줄이는 다음에 줄이시고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줄이고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세 단마다 한 번씩 이렇게 양쪽에 두 코씩 줄이셔서 총몇 코까지 남을 때까지 줄이냐면은 10개. 요 가운데 이렇게 점점 줄어들게 되면은 가운데 10개 남았을 때까지 스톱. 근데 만약에 그 부분쯤 가면은 이제 어깨 부분이 되는 건데 어깨 부분이 그래도 좀 넓게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조금 덜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10코 정도를 남겼는데, 이제 그 10개가 좀 얇다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데서 스톱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양쪽에서 이제 2코씩 3단에 한 번씩 줄여가면서 총 10개 남았을 때 이제 그때 다시 보여드리면서 이제 그 다음 거 진행해 갈게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테두리가 또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테두리 때문에 여기보다는 또한 코가 늘어나요. 그래서 10개라고 해도 이제 12개인 셈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쭉 테두리를 한 바퀴 또 돌려주게 되니까 여기서 한 코, 여기서 한코 늘어서 12개 코가 이제 숄더 부분, 이제 돌아가는 부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심플하면서도 이제 좀 멋스럽게 만들려고 이제 그러니까는 요거를 앞에 뒤에 줄여가시면서 10코 남을 때까지 저는 떠오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요까지 지금 줄이고 줄이고 해서 10코까지 줄여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는 한 8단? 그 정도만 더 떠서 이제 이쪽 편 거는 마무리를 짓고 똑같이 반대편 쪽에도 그렇게 이쪽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한쪽을 떠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돌린 상태에서 지금부터는 한 8단 정도를 그냥 줄임 없이 10코 쭉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지금 만약에 길이가 재보셨을 때 제가 뜬 길이로는 한 32cm 정도 될것 같아요. 8단 더 뜨면. 그래서 총 스트랩 길이를 한 65cm 정도 그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할 거고, 자, 요 길이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2cm, 그리고 반대쪽에도 32cm에서 이제 마주대만 65cm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 정도면은 숄더 가방으로 하기에 적당한 길이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짧게 메고 싶거나 길게 메고 싶으시면은 여기에서 조절을 하세요. 그래서 짧게 메고 싶으신 분은 뭐 요즘 뭐 10코까지 줄이고 마감하셔도 괜찮고, 또 조금 더 길게 뜨시고 싶으신 분은 단을 좀더 올리셔도 되고, 키가 크거나 작거나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각자 이거는 자기가 뜬 가방이니까 본인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제작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 8단 정도 더 떠서 그냥 잘라주시면 되고, 반대쪽 이제 이 부분 똑같이 이쪽하고 똑같이 여기서 코 잡아서 한단 뜨시고 뒤로 돌아가서 줄이고 줄이고, 그 다음부터는 3단에 한 번씩 이제 줄여 나가셔서 여기 이쪽하고 길이를 똑같이 맞추세요. 그래서 양쪽을 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요기 부분 있고 이제 여기 테두리 요 부분 하는 거 제가 설명 또 드릴게요. 그래서 한쪽 맞아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양쪽 다 길이를 맞춰서 똑같이 떴어요. 이제 숄더 부분 연결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숄더를 이 한쪽은 지금 실이 매달려 있는 상태고 한쪽은 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코씩 남은 거를 이렇게 싹 뒤집으세요. 그러면은 겉면과 겉면이 이렇게 맞닿게 되죠. 겉면과 겉면이 맞닿은 상태에서 이제 빼뜨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사슬 하나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 매달려 있는 쪽에 첫 코부터 두코다 넣을게요. 두코다 넣으시고, 반대쪽 코도 이렇게 다 넣으세요. 그리고 빼오셔서, 빼뜨기. 그 다음 코, 두 번째 코도 두개다 넣으셔서 빼뜨기. 그래서 10개를 다 코마다 맞추셔서 빼뜨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것까지 다 넣고 빼뜨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살짝 돌려주세요. 돌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실에 매달려 있으니까 매달려 있는 쪽부터 먼저 여기 동그라미 여기 이 부분을 테두리를 한번 이제 짧은뜨기로 해줄 거예요. 근데 짧은뜨기를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요게 한 단이죠. 그래서 여기 한 단에 하나씩 여기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제 구멍이 조금씩 보이죠. 요 부분에 짧은뜨기를 감싸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나지 않게끔도 해주고 그 다음에 예쁘게 테두리 선이 울퉁불퉁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한 코에 하나씩 넣고 짧은뜨기 하십니다. 짧은뜨기를 쭉 뱅그르르 한 바퀴를 돌릴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내려가다가 자, 쭉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어디까지 하시냐면은 여기 지금 우리 핸들 올라온 요 부분 요 부분에 가가지고 이제 모아뜨기 하면서 요쪽 요렇게 돌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코너 부분 왔어요. 그래서 코너 부분은 두 코를 모아서 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 요 구멍에다가 넣고 빼오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 올린 부분 우리 맨 끝단에 넣고 빼고 이렇게 세 코를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줘. 그래야지 코너가 돌아갈 때 자연스럽게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가 첫 번째 맨 위에 단이죠. 여기다가 넣지를 않고 요거 아래 한 칸 아래 거기다가 이렇게 짧은뜨기를 할게요. 그래서 테두리를 조금 넓게 잡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칸 아랫단에다가 이렇게 짧은뜨기로 올려서 요런 식으로 다시 그 다음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코너 돌아가는 부분인데 거기는 하지 않고 첫 번째 여기 맨 위에 코에 넣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단에 넣고 이렇게 해서 세 줄 했을 때 한꺼번에 모아뜨기로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한 단에 하나씩 다시 짧은뜨기로 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로 쭉 우리 시작한 코까지 온 다음에 이제 빼뜨기로 한 단을 돌릴게요. 그래서 여기 요 부분 가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맨 윗단까지 이제 끝코까지 짧은뜨기 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한 코죠. 이제 시작한 코에다 넣고 이제 단단하게 빼뜨기로 한 줄 또 돌려줄 거예요. 그래서 넣고 이렇게 빼고 이게 빼뜨기죠. 다시 넣고 감아와서 빼고 넣고 감아와서 빼고 이 빼뜨기는 조금 단단하게 당기면서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가방이 핸들 부분이랑 늘어지지 않으니까 옆에도 늘어나지 않게끔 좀 빡빡하게 당기면서 이렇게 해서 쭉 한 줄을 돌리시고 여기서 돗바늘로 실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에서부터 코를 잡아서 한 바퀴를 쭉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돌리셔서 짧은뜨기 하시고 또 빼뜨기 한 줄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가방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저는 완성을 이렇게 했어요. 깔끔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부분도 그렇고 맨 나중에 다 완성하시고 다리미로 이렇게 좀 여기 부분 울퉁불퉁한 거를 펴주시면은 스팀을 쐬주시면서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판판해집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넓게 여기를 잡았어요. 근데 이거 사이즈 각자 자기가 조정하셔도 되니까 뭐 두세 코씩 안쪽으로 하셔도 되고 이제 저는 여기 모양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느라고 여기를 조금 넓게 떠봤어요. 그리고 이제 팁으로 가방 장식을 만약에 하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남은 실로 뭐 폼폼이 같은 거 아니면은 그냥 파는 폼폼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뭐 군데군데 달아주셔도 되고 여기 뭐 일자로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 또 이건 제가 꽃을 한번 떠봤어요. 그래서 꽃 같은 거를 하나 포인트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결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포인트도 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께 드린 팁이니까 꽃뜨기 같은 것 중에서 뭐 장미든 뭐든 이렇게 마음에 드시는 꽃 하나 골라서 이렇게 떠주셔도 되고 또 뭐 통통이 하트 뭐 요런 거를 군데군데 넣어주셔도 예쁠 것도 같고 또 액세서리 브로치 같은 거 예쁜 거나 뭐 패치 요런 거로 장식하셔도 되고 또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갖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식하시는 건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번 편은 이렇게 제가 완성작 보여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니팅엔지였습니다.